안녕하십니까.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집으로 직장으로 탔는데요. 자, 뭐가 왔는지 상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댑터가 있어야 되죠. 고프로. 여러분, 아 이거 너무 비싸요, 그렇죠? 여러분 생각이 너무 비싸죠. 그러나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 구입했고요. 그 다음에는 뭐지? 아, 선풍기. 전에 탁자용 선풍기는 저 집에서 저희 하는 거고, 이거는 차량용 무선 선풍기. 아, 무선 선풍기. USB로 충전을 해가지고, USB로 충전을 해가지고, 집게로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틀면 되는구나. 아, 시원하다. 아, 이건 차에서 쓸 거. 어우, 세네. 바람 세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, 아,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어서 조절하시면 되고,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. 집게라서 차 어디다 찍고서 이렇게 운전하실 때 이렇게 선반에다 딱 찍고 에어컨 약하게 틀고 딱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충전 케이블하고 차량용 차에서 쓸 거. 그리고 시골은 모르겠는데 그 원룸에서 사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우리 택배 오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. 택배 온데 여기 주소 여기 보면은 주소하고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. 이거를 또 나쁘게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이걸로 또 뭐 안 좋게 뭐 사기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택배 받은다면은 이렇게 찢어서 이제 안 나오게 주소하고 이름 안 나오게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보더라도 이 원룸에 아니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게 확실하게 찢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상품 리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